정식으로 인사 한번 쏘세요. 장춘호 형 반갑습니다. 예, 삼촌들 대단히 반갑지미에요. 네, 오늘은 또 우리 이상호 TV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라면 아실만한 얼굴 전방토이님을 모시고 커스텀 작품도 소개해드리고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엘드란 시리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침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커스텀한 이 친구들을 전시해준다고 위탁 전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잠깐. 그래서 뭐 라이징호 뿐만 아니라 엘드란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추억 그 향수에 한번 빠져들지 않을까 싶으면서 네 일단은 구독 누르고 시작하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시작하십시오. 여기 좋아요 여기 좀 눌러. 아 이거 누르지 말고 밑에 누르라고.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엘드란 시리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네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DX 제품은 이제 세 가지 종류 라이징호, 감바루가 이제 고자우라. 아, 그리고 고자 아니에요? 그, 예, 한국 걸로는 예, 캡틴 사우루스. 맞아. 예. 너무 좋아했어 캡틴 사우루스. 나는 학창 시절에 꽤 고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드란물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라이징호가 시작이고 1대 엘드란인데. 90년 초반에 그죠? 네 맞아요.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3-4년 뒤였던 것 같은데 네 나무위키 보 PD 이래라 밑에 네. 자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얘는 라이징호 라이징호랑 그 바쿠료랑 같이 섞여가지고 그렇죠 네. 간 라이징호 간 라이징호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하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뒤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하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원작에서도 이제 뭐 바쿠리오가 다리 아래쪽으로 이제 붙긴 붙어요. 붙어요. 네 합체를 하고 나면은 근데 이상하게 일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 모습 자체는 아래쪽이 없어져요. 모데로이드에서도 이제 갈라이징으로 합체를 했을 때 그대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DX에서도 바쿠리오가 붙긴 붙는데 저는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그러면은 기존에 뭐 어떤 거 합쳐서 만들었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라이징호 자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거망하고 수왕하고 용왕하고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기체로 만들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갈라이징호는 바쿠리오가 붙어서 두 개 캐릭터가 하나로 합체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다 아실 것 같고 그쵸 그쵸 어떤 제품들 어떤 건담에 아, 어떤 파츠가 들어갔고 그게 궁금하다고 이 자식아 아니 그 이 사람아 형님 얼굴 나오겠죠? 삐 이렇게 타카로토미에서 DX 라이징호 제품에다가 네. 반다이에서 나온 PG 퍼스트 제품을 합체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아니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제 뭐 관절 개수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팔다리 예쁘게 만든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도색 실력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번에 대국민이 보시는 이상훈 TV에 한번 나오고 나서 대국민이 봐요? 그때부터 이제 도색을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뚱뚱한 DX가 이렇게 뭔가 비율 좋게 그죠? 나오게 되는지 영업 비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너무나도 일단 감사드리고 관절이 이제 용자물 같이 이렇게 그쵸. 일자 관절이 되면은 제 거 같은 경우 이제 팔도 굽혀지고 손목도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관절 마디마디를 이런 표현 좀 약간 너무 좀 무서우나? 잘라요. 아유 하루도 무서워. 당연히 잘라야지. 네 잘라서 오. 중간에 관절을 조금씩 이식을 해주고 그걸 아예 통으로 넣어줘도 괜찮긴 하는데 통으로 넣었을 땐 좀 제 기준에서는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부분 건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원래 건담 베이스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스탠드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뒤에 얘들도 그러면 건담 혹시? 그거는 사실 반다이에서 나오는 그 정식 라이센스 스탠드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PG 제품 자체는 스탠드가 거의 한정판으로 나오거나 네. 아니면 없는 게 더 많은데 네. 비라로 만들어서 나온 스탠드를 이제 다 이식을 해줘요. 이식해 준 거예요. 이제 이 제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말 그대로 라이징호가 갓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갈라이징호 네, 갈라이징호가 되고 우 재미없어. 이 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STD 바쿠료도 두 개 썼어요. 우와 그래요? 네 제가 이제 3D 프린트를 할 줄 알면은 그러면 물론 출력을 해서 하면 되겠지만 DX 제품을 쓰기에는 팔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아 그렇겠네 또. 네 그래서 STD 제품을 한 개 쓰면 되지 않냐라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나름의 디테일로 이 튀어나온 부분이 아... 한 개당 한 개밖에 없어요. 와
여기 보면 이제 봉황의 발톱 부분을 이렇게 이식을 한 거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바쿠리오의 부품들을 이렇게 이식한 거다. 저는 또 아, 보니까 여기다가 전시해놓으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도 하고, 얘는 지금 전시가 우리가 시작 때부터 돼 있었고, 네. 얘는 이번에 가져오신 거죠? 네, 두리랜드에 오시면은 그러면은 아, 두리랜드에 오시면 놀이기구만 탈 수 있고, 두리랜드 아. 옆 건물에 있는 호니버션스 들리게 오잖아? 팔 빨리 내려 그래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절대 둘 곳 없어서 집이 좁아서 여기다가 전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너무 아끼는 건데 네. 이제 호니버셜 스튜디오의 번창을 위해서 아~ 위탁 전시를 이제 이 위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위탁 기간은 이제 호니버셜 스튜디오가 끝나기 전까지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까지 둘라고?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자, 라이징호에 이어서 두 번째 엘드란 시리즈입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거는 두 번째로는 이제 감바루가라는 되게 간보는 느낌이 좀 재미없어. 그러니까 라이징호 같은 경우에는 그 5학년이었으면은 감바루가 같은 경우는 이제 4학년으로 잠깐 넘어가요. 그 다음 시리즈인데 4학년으로 다운그레이드 돼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우리 잠바토이가 계속 정면을 안 보고 살짝 왼쪽 카메라를 의지하잖아요. 여기 지금 아 이거 잠깐 보여줘도 돼요. 미안해요. 저기 펀딩 페이퍼를 감바루가가 그러면 저기 킹 엘리펀트랑 마하 이글이랑 고 타이거가 이렇게 합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이게 감바 소드네요. 네, 감바 소드. 세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 네. 로봇들이 합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감바루가는 조금 엘드란하고는 다르게 네. 원래는 뭐 세 개 중에 한 개만 로봇이 되는데 네. 감바루가는 세 개 다 이제 로봇 모드도 가능한 그런 동물이 세 개가 합쳐져서 한 개가 됩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프로포션도 되게 잘 뽑혔고, 물론 이제 그 DX 시리즈는 로봇이나 이런 거는 뭐 형편 없잖아요. 다 그냥 각진 상태로. 그런 애들이지만 또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줬는데,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PG 건담과 네. 짬뽕을 한 거예요. 맞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엘드란 시리즈는 거의 다 PG 퍼스트를 사용했어요. PG 퍼스트를 썼대요. 네. 퍼스트 건담. 근데 PG 퍼스트가 사실 요즘은 점점 구하기 힘든 게 거의 이제 그 단종됐다시피 미개봉도 아. 구하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PG 퍼스트랑 타카라토미 역시나 마찬가지로 타카라토미에서 만든 그 DX 감바루가 두 제품. 왜 뭐 그 우리나라 선호공 영실업 그쪽에서 네. 만든 애는 쓰면 안 돼요? 쓰면은 물론 국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욱더 좋겠지만 제가 구했을 때는 거의 웬만해선 타카라 제품만 그 매물로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타카라. 그래요. 이 베이스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감바루가가 네. 영상에서 짤막하게 나오긴 하는데 합체를 하고 나서 감바소드를 꺼내요. 꺼낼 때 이제 그 중간에 바위 같은 데서 이렇게 검을 꺼내더라고요. 디오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소핑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집 건축하실 때나 아니면 안쪽에 방열제로 쓰시는 아, 그 제품을 발암물질 그렇죠. 크기 비교하라고 한번 보여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얘도 프로포션은 굉장히 좋아요.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얘도 너무 잘 나왔는데 사실 이 단무지라고 하죠. 우리 노란색 요거에서 골드 코팅을 하면서 뭔가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요만한 로봇들 모으시는 것도 정말 재밌는 수집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사실 이제 공간 절약도 좀 되니까 네. 뭐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러면 엘드란의 뭐 마지막이라고 해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엘드란 아까 4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이테이오라는 엘드란이 하나 또 있긴 있어요. 네. 그 만화로 안 나오지 않았어요? 만화로도 안 나오고 DX 제품에 다이테이오가 없어서 제품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네. 로봇이 멋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만화를 재밌게 보고 그 만화에 대한 로봇을 갖기 위해서 사실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뭐 우리는 엘드란은 4대 아니고 3대로 일단은 치고 그쵸. 마지막 엘드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날개는 휘황찬란하게 쫙 펼치고 있는 네, 고자오라 시리즈입니다. 요 얘가 어떤 애들을 합체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자오라는? 얘는 세 가지가 이제 마프테라, 랜드스테오, 썬더브라키오 이렇게 세 가지 공룡이 합체가 돼가지고 그 세 대가 합체해서 네. 고자오라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킹고자오라. 킹고자오라. 얘는 그러면은 이거 같은 애들도 두 채가 더 합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개해 주세요. 얘는 이제 고자오라랑 이제 마그나자오라 그리고 그랑자오라 이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킹고자오라가 된 거고, 근데 DX 그랑자오라는 사실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예, 네, 마그나자우라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원래는 DX 세 개를 합쳐서 이렇게 킹 고자우를 만들면 더 커졌겠죠. 아마 그러니까. 크기가? 저는 이제 반다이 제품으로 네,
작품 고자우로는 진행을 했어. 이 지금 고자우라 시리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유니크하잖아요. 그렇죠. 제 그 지갑에 있는 돈으로는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가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나 에피소드가 원래 용자도 같이 모으잖아요. 그 키덜트 용자 세상껏 카페에 그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10,000원, 15,000원, 16,000원 올리고 있는데 계속 누가 나랑 붙는 거야. 그 봤더니 아이디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친구는 내가 그 아이디, 내가 아이디를 몰래 쓰니까 몰랐을 텐데 나는 봤는데 누가 봐도 너무 전박토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포기했죠. 네. 그래서 성공해서 입찰을? 그래서 저도 포기를 했어요. 자꾸 누가 붙어서. 그리고 포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간 초과로 다른 분. 다른 분이 가져가셨어. 관절도 그럼 지금 네. 뭐 포징을 할지 움직이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스탠드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확확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아닌데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본드를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아 본드는 아니고 이게 살짝 어떻게 해야 되지? 관절들 돼요? 관절이? 네 관절 돼요. 아 되네 다. 아 이렇게 해놓은 거고 날개도 움직여지고. 날개도 움직여지고. 얘는 이제 다르게 조금 작아요. 피지 윙건담을 사용했어요. 아 윙은요? 네. 그 이유는요? 그 반다이 거 조그만 거 세 개는 건담으로 치면 HG만한 사이즈가 세 개가 합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일반 DX보다 살짝 작게 나왔어요. 세 개가 합쳐져도 관절 자체도 조금 작은 일반 PG보다 조금 작은 윙건담 관절을 사용해보았습니다. 오 네. 좋아요. 그래서 뒤쪽도 되게 예쁩니다. 사실 이게 반다이 제품만 다 쓴 게 아니고 날개라든지 다리 부품은 또 일반 DX 고자우라 제품을 쓴 거예요. 다 합쳐가지고 하네요. 네. 요만한 거 세 개가 합체해서 이렇게 또 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조금 작은 애들로 이렇게 커스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킹블레이드까지도 양손으로 딱 잡게 아우 손 벨 것 같은데 왼손으로 아무튼 이렇게 또 해줬습니다. 요 킹블레이드는 그냥 원래 네. 정품을 색깔만 한 거예요? 맞아요. 정품을 색깔만 변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았고요. 아...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뭘 하나 더 좀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요거 역시도 DX 이제 골드런이랑 레온 카이저를 합쳐서 관절기에서 넣어가지고 네. 스카이호크까지 다 됐네. 그래서 그레이트 골드런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PG 퍼스트를 사용하게 되고 중간에 뿔 같은 경우는 이제 DX 뿔도 물론 멋있긴 한데 근데 그 MG 지코크라는 그 짐하고 싸우는 오. 네, 그 지코크 제품에서 집게 부분 그 부분만 따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레이트 골드런 또 일반판에 색깔만 도색한 작품을 또 갖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분이 또 도색해 주셨거든요. 네. 이거 잠박토이가 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제가 커스텀을 맡긴 건데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물론 여러분들 색상 차이도 조금 나긴 하지만 이 친구는 관절 개수를 해서 프로포션이 있는 걸 네,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저는 원래 또 DX 시리즈 만의 그 뚱뚱한 느낌이 좋아서 그냥 순정에다가 색깔만 입힌 거예요. 레온 카이저 사자 얼굴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네, 약간 진짜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느낌처럼 이렇게 또 바꿔주신 것 같아요. 저는 딱 갖고 노는 그래서 뒤에 엄청 여기 뚱뚱하잖아요, 그죠? 뒷부분. 근데 여기는 뒷부분도 깔끔하게 그죠? 네, 안으로 딱 들어가게 좀 없애줬어요. 사실 색상이 많이 다른 이유는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얘는 조금 묵직한 느낌을 주고 싶었고 얘는 좀 더 그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색상을 쓰고 싶어서 도료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았어요. 원래는 분리합체에 되게 도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전부 다 다시 똑같이 순정 상태로 분리합체까지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좀 작업을 해줬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순정 자체를 도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은 이 골드런 할 때 처음이었어요. 순정을 다시 재조립하는 거 처음이었어. 처음이었어? 근데 왜 이렇게 잘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또 변했는지 한번 보시라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확실히 프로포션 좋아진 느낌이 있고요. 그죠? 예, 이 친구는 뚱뚱하지만 또 그 DX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자물 엘드란 커스텀을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잠박토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유 진짜 소중한 제품들 여기 또 위탁 전시해줘서 너무 고맙고 함께한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온 국민이 사랑하는 이상훈 TV를 다시 한번 나오게 돼가지고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번 2022년 통틀어서 제일 소중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런 그 즐거움을 선사해 주시는 이상훈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하고
또 이렇게 멋진 자기만의 또 그런 세계잖아요. 네. 실물로 보고 감탄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박토이 채널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잠박토이 채널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상한 TV를 시청하시고 나서 아 오늘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싶으실 때는 잠박토이 채널도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가시면은 지금 만들었던 제품들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작업기가 사실 들어가 있어서 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박토이 채널도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